제곱의 합에 관한 수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S는 괄호 열고 100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99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98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맨 마지막 쪽에는 2 곱하기 99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100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각각의 무엇의 제곱이라는 패턴들이 모두 몇 개가 나왔나요? 전부 100개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100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앞에 100이 1이 줄죠. 99로. 그 다음에 대신에 뒤에 1이 늘죠. 2로 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게 1, 1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1이 1, 1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항이 10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패턴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 b 곱하기 a의 제곱 뭐 a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100하고 1하고 더하면 101이죠. 99하고 2하고 더하면 101. 모든 항에 a 곱하기 b, b 곱하기 a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a와 b를 더하면 다 101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죠. b는 101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게 a면 뒤는 101 빼기 a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값을 이제 c라고 둘 경우에 c라고 두면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형태가 100개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용하는 변수는 a, b, c 각 항의 계산처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두 수의 곱의 제곱인데 그 제곱한 거를 s에다가 계속 누적을 하게 됩니다.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에서 en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사용할 변수들을 선언하고 초기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s, a, b, c. s는 누적 합인데 초기값이 0이고 a는 제곱의 첫 번째 곱하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항.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 B도 0, C는 두 개를 곱한 값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초기 값이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A는 A 플러스 1. 0부터 시작했으니까 1로 반복이 진행되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했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냐면 밑에 조건 기호를 잠깐 보겠습니다. A가 100보다 작으면 반복을 하고, 만약에 A가 100보다 크면 S 값을 출력하고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반복할 때 A라는 변수가 사용됐고, 이게 이제 수열의 경우에 있어서 그 각각의 항을 컨트롤하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자,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자, 1, 2, 3, 4 이렇게 변하는 거가 곱하기의 뒷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A, 이거를 B 이렇게 봤습니다. A는 A 플러스 1이고 B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나요? 101에서 A를 빼면 되죠. 101에서 A를 빼면 되고 그럼 이제 두 개의 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A하고 B를 곱하면 C가 되고 C하고 C를 곱해서 다시 C에 뒀는데 이거는 C의 제곱값이 되죠. 그래서 이 C의 제곱값인 거를 S에다가 누적하죠. S는 S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디버깅 표를 만드는데 보시겠습니다. 디버깅 표에 들어가는 변수는 A, B, C, S 그리고 A가 100보다 작다. 이죠. 자, 초기값. 자, 검은 번호 1번 보시면 검은 번호 1번은 초기값을 정한대고요. 2, 3, 4, 5, 6은 값을 갱신한대고 7번은 조건 기호고 8번은 출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111에 다0000 이렇게 돼 있고 자, 2번부터 값이 반복되면서 바뀝니다. A가 하나 증가하죠. 그래서 1이 됐고요. B는 100 빼기 A니까 100. 다101 빼기 A죠. 그러니까 100. 그다음에 C는 A하고 B를 곱하니까 100. 그다음에 다시 C를 제곱하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그 값을 S에다가 추가하죠. 0 더하기 100 곱하기 100. 자, 이 A 값이 100까지 진행됐는지를 체크하는데 100보다 작으냐? 일단 작죠. 작으면
반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이 되죠. 다시 A값이 2, B는 101 빼기 2 하니까 99, 그 다음에 C는 2 곱하기 99 하니까 198, C에 제곱시키면 198 곱하기 198, 그래서 S는 앞에 있었던 100 곱하기 100에다가 198 곱하기 198을 더 누적하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100까지 합니다. A가 100이 되는 순간 B는 101 빼기 100이니까 1, C는 100, C제곱은 100 곱하기 100, 그래서 S는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된 형태고요. 이 경우에 A가 100이므로 100보다 작느냐라는 그 물음에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8번 단계에 가서 S값, 여기 나온 S값을 출력하면 됩니다.